사는 사시장철 골짜기 마다에 눈과 오름이 쌓여있고 동성이 마다에는 흰부석이 덮여있어 항상 희게 보이는 데다 산이 하도 높고 웅장해서 온 천하를 굽어보는 고인의 모리아 같다고 해서 이로부터 백두산이라 불렸습니다. 백두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에 있었던 화산 분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백두산의 기본 산체는 1116년부터 1167년 사이에 쓴 군 화산 분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불을 뿜었던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지금의 천지를 이뤘습니다. 천지 둘레는 14.4km로서 약 30어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9.16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최대 깊이는 384m이고 평균 깊이는 213.3m입니다. 그리고 물량은 19억 5,500만 립방미터나 됩니다. 여러 곳에서 온천이 솟아오르는데 장군봉 밑으로는 73도씨 백변 진화로고 대관봉 밑으로는 46도씨 백암면 진화로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백두산은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명산 중의 명산으로 이름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산이 높고 물이 깊어서 세상에 이름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주책영입이 개척되었고 그 위대한 개성도 백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만이여, 오늘은 나도 말하련다. 백호의 소리 없는 웃음에도 격파서사 구름을 삼킨다는 천지의 푸른 물줄기로 이 땅을 파무라치던 살풍에 마르고탄 한가슴을 죽이고 천년 익겨오른 바위를 겨루떨 삼아 곰팽이 여렸던 이 붓끝을 육박의 장끝인 듯 걸으며 이 땅에 이름 없는 시인도 해방의 오늘 말하련다. 산천만이여, 그대에게 높아도 낮아도 제 목소리로 가슴 내쳐 마음대로 말하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던 사령부 깃털집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고향집 경희대 원실이 있고 저렇게 역사의 보물이 종일봉과 성시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미륜의 사령부 깃털집입니다. 이 집은 남어도회의 방침에 의해서 1936년 9월 하순에 건설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그때부터 조국을 해방할 때까지 이곳을 조선혁명의 중심적인 용도 거점으로 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큰 방은 위대한 수령님 계시던 방이고 작은 방은 전령병들이 있던 방입니다. 방 안에 수령님께서 사용하시던 사정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작전대 위에 있는 군용 지도는 박달동지가 1936년 12월에 장백현 거미골 미룡에서 수령님께 올린 이런 지도입니다. 이쪽 벽에 커트가 있는데 커트는 수령님께서 버천버천토 내비셨던 커트입니다. 다음 책상 위에 있는 수첩과 색연필, 그 난로 위에 있는 주손자와 물고품은 한류 여성용 김정수 부모님께서 1941년 6월에 나오실 때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깃털집에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집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 미룡의 고향집입니다. 어머님께서는 1943년 봄까지 이 집에 장기간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산 미룡의 이 소박한 귀털집에서 백두의 정기를 나누시고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아드님을 군용모포에 감싸놓으셨고 깊은 밤 추울 때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덧싸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입고 있던 군복에서 한 줌 두 줌씩 뽑아낸 솜과 배낭 속에 있던 크고 작은 천조박들로 자그마한 쪽무늬 보단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린 시절 이렇게 추운 고생과 함께 그 배고픈 고생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때 미륵 생활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식량이 부족한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발린 산나물에 통강이밖에 드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도 탄생하신 지 몇 달 후부터는 권용 식기에 담긴 멀건 밀가루 때문에 통강이 충분히 드셨고, 그나마 떨어지는 골목시는 데가 더 많으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아드님을 처음 안아보신 것은 1942년 6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전기를 타고 나신 아드님을 품에 고관하시고 짐승수동 짓게 후대들을 잘 키워서 효명의 대를 잇게 하자고, 백두에서 높이 축출된 효명의 붉은 길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돌고 나가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첫돌 생일을 맞으실 때는 색동소거리가 아니라 어서 커서 아버님의 대를 이어나갈 장군이 되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륵에 있던 서부대 성원들도 첫돌 생일을 맞으시는 장군님께 나무로 깎은 권총과 쌍안경, 칼, 모나무, 조선지도 마취회를 기념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백두산 미륵 권양집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을 키워준 요람이었고, 어머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유서 깊은 마음의 고향입니다. 사자봉 미륵은 백두산 미륵의 보조 미륵인 동시에 백두산 근거지의 중요한 출판물로 기재했습니다.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조건에서 그들의 접수서인 동시에 대기서이기다, 면담서인 동시에 숙서이기다, 강습서인 동시에 훈련서이기다, 이런 미륵이 하나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수령님께서 이 사자봉 미륵을 건설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 투쟁 시기 백두산 미륵에 계실 때 자주 이곳에 나오시오 찾아오는 성인들을 만나주시고 회의도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기 사자봉 미륵에서 처음으로 만나주신 이들은 당시 함남도 도성이었던 박인진 동지를 비롯한 천도교 대표들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천도교 대표들에게 저국강복의 10대 강령을 다시금 상세히 해설해 주시고, 전국의 천도교인들을 저국강복 성전에 묶으시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